안녕하세요 여러분, 뽐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짜잔! 요 아리따 엄과 서현역 브러쉬 콜라보 한정판 제품들을 이용해서 요렇게 메이크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많이들 요 서현역 브러쉬를 궁금해 하시는데요, 요 브러쉬 과연 어떨지 한번 꼼꼼하게 파헤쳐 보도록 합시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고고! 아리따움과 서현역 브러쉬 콜라보 제품은 파운데이션 브러쉬, 블러셔 브러쉬, 노즈 쉐딩 브러쉬, 멀티 섀도우 브러쉬 이렇게 총 4가지로 출시됐어요. 그럼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파운데이션 브러쉬. 보시다시피 모 길이가 짧고 촘촘하고 사선으로 커팅된 브러쉬예요. 진짜 이거 처음에 만져보고 너무 부드러워서 깜짝 놀랐어요. 이 가격에 이런 퀄리티가 나올 수 있다는 게 진짜 놀랍습니다. 이런 브러쉬는 베이스 제품의 커버력을 높여주고 모가 촘촘하기 때문에 모공 커버하기에도 좋아요. 또 납작 브러쉬보다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서 입문자분들도 쉽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거의 모든 제품과 두루두루 잘 어울리지만 모량이 많고 촘촘해서 쫀쫀한 젤 타입 파운데이션에 잘 어울리고요. 너무 매트한 파운데이션은 자칫 각질 부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유의해주세요. 먼저 브러쉬에 파운데이션을 묻혀서 얼굴에 쓱쓱 펴발라준 뒤에 커버가 더 필요하거나 모공이 도드라지는 부위에는 톡톡톡 두드려서 발라주면 커버력을 높일 수 있어요. 그리고 블러셔 브러쉬. 둥근 모양으로 커팅되어 있고 크기가 그렇게 크지도 그렇게 작지도 않아서 블러셔 바르기에 적합한 브러쉬예요. 처음에 손으로 만져보고 좀 따가울 것 같았는데 얼굴에 막상 써보니까 그렇게 따갑지 않더라고요. 블러셔뿐만이 아니라 컨투어링이나 하이라이터, 뭐 그런 모든 파우더 타입이랑 사용 가능한 브러쉬예요. 블러셔를 그냥 브러쉬에 묻혀서 툭툭 털어낸 뒤에 발라줬을 뿐인데 뭐 따로 블렌딩할 필요 없이 알아서 블렌딩이 잘 되기 때문에 그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다음으로 노즈 쉐딩 브러쉬. 진짜 여러분, 제가 인생 노즈 쉐딩 브러쉬 찾았습니다. 사선으로 커팅되어 있고요. 폭이 그렇게 넓지 않아서 노즈 쉐딩하기에 딱 좋더라고요. 노즈 쉐딩 브러쉬가 폭이 너무 넓으면 콧대랑 미간 쉐딩할 때 그리고 콧볼 터치할 때 영역이 자꾸 넓어져서 메이크업 하다가 짜증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이건 진짜 사이즈며 폭이며 정말 이름 그대로 노즈 쉐딩을 위한 브러쉬예요. 다만 발색이 좀 강하게 돼서 잘 털어주고 발라줘야 돼요. 노즈 쉐딩 브러쉬긴 하지만 아이섀도우 브러쉬로도 사용하기 좋아서 진짜 이거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마지막으로 멀티 섀도우 브러쉬예요. 둥글면서도 중간이 뾰족한 촛불 모양의 브러쉬인데요. 매트한 베이스를 바를 때나 펄이나 글리터 타입 블렌딩할 때나 모두 사용 가능한 진짜 멀티 섀도우 브러쉬예요. 이게 중간이 뾰족하게 돼 있어서 특히 눈 꼬리 부분이나 언더 삼각존 부분 채워줄 때 그리고 애교살 부분에 포인트 줄 때 정말 좋더라고요. 이 모양으로 작은 사이즈로 하나 더 나왔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아리따움 보고 있나요? 근데 제가 써본 로드샵 총알 브러쉬 중에 진짜 가장 좋았어요. 중간 부분이 뾰족한 게 아주 제 마음을 제대로 찔렀습니다. 자, 이렇게 아리따움과 서현역 브러쉬 콜라보 제품을 이용한 메이크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저의 리뷰가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우리 모두 또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